안녕하세요 친구들, 겐겐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불타는 줄넘기예요. 친구들과 함께 타이밍에 맞춰서 줄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점프! 하나, 둘, 점프!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점프! 겜겜은 맨 앞에 있는 데이트 선택했어요. 지금 열심히 친구들이 줄넘기를 뛰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하나, 둘, 점프! 아직까지는 부딪히지 않은 부딪힌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지금 벌써 로젤리나랑 캐서린이 떨어졌어요. 친구들, 마리오랑 데이지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리오랑 지금 열심히 마리오까지 떨어지고 말았네요. 친구들, 데이지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이번 게임은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니어핀 대결이에요. 귀대를 향해 공을 던져서 가장 가깝게 친 친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먼저 순서를 정하는데 로젤리나가 먼저 할 거래요. 그렇다면 로젤리나 먼저. 과연 로젤리나는 얼마큼 가까이 공을 칠 수 있을까요? 먼저 방향을 정해서 속도를 맞춘 다음 던졌는데 몇 미터일까요? 친구들, 2.14미터 가깝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두 번째인 데이지, 겜겜은 데이지인데 이렇게 먼저 방향을 잘 보고 있다가 이걸로 강약을 정해주고 이렇게 짠! 쳤는데 과연 결과는? 아깝다 들어갈 뻔했는데 0.64미터만큼 가까이 쳤어요. 친구들, 이번엔 캐서린 차례. 캐서린은 방향과 속도를 잘 맞추어서 집중을 해서 던졌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네요. 친구들, 아깝게 1.80m를 던져졌고, 현재까지는 겜겜이 선택한 데이지가 1등인데 마리오는 과연 얼마큼 가까이 칠 수 있을까요? 마리오는 마리오도 좀 멀다. 마리오는 2.25m만큼 쳤대요. 친구들, 가장 가깝게 공을 던진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펄럭펄럭 점프예요. 펄럭펄럭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펄럭펄럭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잠깐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점프를 다시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위쪽에 바로 있으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잠깐 위쪽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점프 잘하고 있어. 데이지 힘내자고.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지가 겜겜이 선택한 캐릭터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우와, 데이지가 가장 높이 올라갔대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참참참이에요. 겜겜이 선택한 데이지가 보는 방향이랑 똑같이 보는 친구들 탈락시켜야 되는데 이번엔 아무도 맞추지 않았고 괜찮아 이렇게 까딱까딱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도 아무도 맞지가 않았네요. 괜찮아 데이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친구들을 탈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짠! 우와, 마리오는 탈락했어요. 친구들, 캐서린과 로젤리나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 남은 기회는 두 번.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가 이렇게 우와, 로젤리나가 이번엔 탈락. 그럼 이번엔 캐서린이 남아있는데 과연 마지막 캐서린이 탈락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아래로 이런 캐서린은 마지막에 똑같은 곳을 보지 않아서 이번 게임은 마리오랑 캐서린, 로젤리나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피드 하키예요. 지금 친구들과 함께 하키를 하는데 이런 첫 번째부터 등껍질이 들어갔네요. 먼저 3점을 획득하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겜겜은 데이지고 우리 팀은 캐서린인데 같이 한 게임을 합쳐서 이렇게 등껍질을 우리가 1점. 그렇다면 다시 용기 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막지를 못해서 다시 1대2가 되었고, 괜찮아 캐서린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시 점수를 잃고 말았네요. 이번 게임은 마리오랑 로젤리나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아슬아슬 우주 유형이에요. 날아오는 운석을 피해서 볼까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겜겜은 위쪽에 데이지, 그리고 아래쪽에 캐서린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거였는데 부딪혔다. 괜찮아 데이지, 힘내서 잘 집중을 해서 운석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래 이렇게 잘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운석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친구들, 아슬아슬 잘 비켜나가서 이렇게 다시 위로. 지금 데이지는 아까 처음에 한번 부딪혔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조심히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번에 엄청 커다란 운석 사이를 잘 지나가다가 의학도 부딪혔지만 괜찮아 데이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가다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친구들? 조금만 더 짠! 우와 마지막에 먼저 도착했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쾅쾅 전차예요. 두 번을 맞으면 탈락한다고 하니까 잘 피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설을 향해서 발사!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안 맞는다 이거지? 이렇게 반대쪽으로 위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캐서린 쪽을 먼저 계속 맞춰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는 캐서린 때문에 맞추진 않았지만 한번 맞는데 성공! 이번엔 데이지 쪽 아니 로제리나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성공! 다시 한번 로제리나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를 이렇게 앞쪽으로 와 로제리나가 지금 탈락했어요 친구들. 이번에 와리오가 남아있는데 와리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앞으로 발사. 그리고 또 어딨지? 잠깐 와리오 이렇게 와 와리오까지 탈락하는데 성공했어요. 이번 게임은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고고 목마예요. 목마를 타고 레이스를 펼칠 건데 과연 어떤 친구가 가장 빨리 들어가게 될까요? 준비 출발. 열심히 버튼을 눌러서 목마를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지친다고 하니까 천천히 위쪽에 딸기의 그림을 보고 딸기가 없을 때 힘들어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뱅글뱅글 너무 딸기가 없어질 때는 움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열심히 하나 둘 다시 한번 좀 에너지를 채웠다가 이렇게 다시 지금이야 다시 데이지가 지금 조금 선두로 앞서가고 있는데 캐서린이 다시 뒤 쫓아오더니 열심히 힘내서 이렇게 하나 둘 중간중간 너무 빨리 움직이면 중간에 멈춰서 속도가 다시 늦어지니까 이렇게 데이지 힘내자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열심히 이렇게 하나 둘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데이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에너지를 먹고 다시 한번 마지막 조금만 남았는데 데이지 힘내자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열심히 짠! 과연 어떤 친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는 아슬아슬 데이지가 열심히 나가고 있지만 로제리나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 같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로제리나가 1등!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